학창 시절에 이런 게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똑같은 이름 내기. 앞으로 해도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그리고 토마토, 기러기, 오디오, 아지아, 트로트, 장발장, 스위스, 일요일 등등등. 등등등도 되네. 처음 시작할 땐 줄줄줄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단어가 부족하죠. 그럴 땐 앞으로 이 단어를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해도 AOA, 거꾸로 해도 AOA. 매주 핫한 스타와 함께하는 요절 폭통 초대석 스타의 품격. 오늘의 주인공 AOA, 그 중에서도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AOA 블랙과 함께합니다. 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AOA 블랙입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둘셋 안녕하세요. AOA 블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섯 분 모두 나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전 AOA에서 리더와 랩 기타를 맡고 있는 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OA에서 랩과 베이스를 맡고 있는 민아입니다. 예,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OA에서 건반과 보컬을 맡고 있는 유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OA 블랙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초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OA 블랙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이서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AOA 블랙입니다. 네. 야, 이거 뭔가 라면 이름 같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이번에 컴백하면서 다섯 개 국어 버전의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네. 어이구, 한국어, 뭐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일어. 그리고 태국어까지. 네. 아니,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할 줄 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서 한번 해보죠. 자, 먼저 한국어부터. 누가 한국어 하실래요? 뭐야? 예. 예, 한국어 됐고요. 자. 영어, what? 영어, what 됐고요. 중국어? 샤머. 샤머 됐고요. 일어? 일본어, 나니. 나니? 자, 태국어? 애석하게도 아직 준비가 안 돼요. 태국어는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댄스 할 때 드럼 유경이는 그때 공부하는 걸로. 네. 아, 태국어는 그럼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네. 예. 아직 똥냠꽁. 똥냠꽁. 예. 누가 한국말 할 줄 몰라요? 그랬더니 외국 사람이 갑자기 한국말 할 줄 몰라요? 그랬더니 알 줄 알아요. 뭔데요? 그랬더니 돼지불백.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느낌이. 예. 좋습니다. 말 나온 김에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다 함께 박수 세 번 시작. AOA의 세 번째 싱글 앨범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뭐야 빠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잠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요, AOA 블랙 멤버들만 부른 거라고 합니다. 그럼 AOA의 세 번째 앨범이 아니라 AOA 블랙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AOA를 더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네. AOA 싱글 세 번째라고 발매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전에도 AOA 노래할 때도 항상 이렇게 밴드 멤버들이 따로 했었잖아요. 네. 주 활동. 예. 원래 유닛 활동 예. 준비하고 있었어.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번에는 그냥 단체 그 댄스 버전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네. 유닛 활동이니까 네. 더 아, 밴드로서의 매력을 더 보여드리려고. 네, 매력을 줄 수 있다. 예, 예. 어떻게든 준비 안 한 건 아니다라는 네, 걸. 네. 예. 그래도 춤 안 추니까 좋았겠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열심히 왜요? 댄스 레슨 열심히 받고 네. 있어요. 또 연수도 아니, 예. 연습을 계속하고 라이브 같은 데도 계속 다니니까 커버 같은 거 연습도 계속 꾸준히 해요. 네. 아, 그래요? 그건 좀 더 힘든가요? 댄스가 힘들어요? 연주가 힘들어요? 아, 둘 다 재밌어요. 네. 믿어. 그래요? 두 개 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노래 언젠가는 댄스 버전도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 노래 이 노래는 네. 밴드 유닛이기 때문에 밴드로만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뭐 사실 네, 솔직히 여러분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아시잖아요. 예 네, 맞아요. 대표님이 이거 반응도 좋으니까 자 댄스 버전 만들자면 만들어. 그렇죠. 맞아요.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네. 자 만들어야지. 1년의 공백 끝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쉬는 동안 외국어, 연기 네. 등등 다양한 수업을 들었다고 하던데요.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수업이 있습니다. 바로 랩 수업을 한다고요? 네, 저희는 그래요? 네, 보컬이랑 랩이랑 다 연습생 때부터 쭉 받았고 기타나 뭐 다른 악기도 계속 받았고 합주 수업도 댄스 수업도 쭉 받았어요. 아, 그래요? 랩할 때는 랩 혹시 선생님 누구예요? 아, 원래 바뀐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지금은 그 저기 언터처블 슬리피 선생님. 오,
예전에는요. 그 에이맨이라고. 예, 예. 다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뭐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름은 압니다 다. 누구신지 알고 이제 방송도 같이 했고 알긴 아니까. 예. 그러면 그 수업할 때 주로 어떤 걸 배우는지 좀 궁금해요. 뭐 라임 맞추기? 발음. 발음과 예? 발성. 발성과 자신감을 위해 여러 가지 토크와 네. 천장이 뭐 적어놨어요? 이렇게 천장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심심타파에서 그 수업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자, 심심타파에서는 앨범 소개를 저희가 프리스타일 랩으로 네, 하는 거 아시죠? 예. 와우.